지금부터 전 세계의 모든 그림책 생산을 중단하고 여성 주인공으로만 그림책을 만들어보자 라고 했을 때 여성 주인공 그림책이 남성 주인공 그림책의 수만큼 나오려면 50년이 걸린다고 해요. 저희가 말하는 어떤 성평등은 여자애들한테 막 공주를 빼앗아서 공룡을 주고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학창시절에도 괴롭힘이나 놀림 같은 것을 받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남자도 울어도 된다, 남자도 반드시 경쟁을 좋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그림책을 보고서 본인이 되게 치유받는 기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완전 감동 후기네요. 네. 진짜 안녕하세요. 네, 루튼팩트에서 일하고 있는 박영은입니다. 네, 딱따구리 대표 유지은입니다.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2019년 1월에 창업해서 영유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성교육 교육 컨텐츠를 만든 지 벌써 1년하고도 한 11개월 정도가 네, 되었죠. 그냥 돈 많이 벌어야지 이 마음만으로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훌륭하신 대표님이 어떤 일로 그렇게 같이 하게 되셨을까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이요? 네. 네. 엄청나게 화가 난 아빠? 네. 같은데. 네. 영화? 네, 빌리 엘리어트라는 영화인데요. 주인공인 소녀는 발레를 하고 싶어하는 남성인데 아버지가 사내는 발레 같은 걸 하는 거 아니다, 권투나 레슬링 같은 거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화를 내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가져온 이유는 제가 서비스를 구상을 했을 때 당시 한국의 그 성평등 이슈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제가 하루는 영유아가 보는 컨텐츠들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이라든지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에서 정말 많은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나는 이제 여자니까 혹은 남자니까 라는 식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남을 이제 쉽게 재단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학습되어 왔다는 것. 어떤 컨텐츠가 혹시 있을까요? 흥미로운 조사 결과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옷을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남자아이들 옷에는 장난꾸러기, 용감한, 히어로 뭐 이런 식의 글씨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자애들에게는 얌전한, 공주 같은, 예쁜 뭐 이런 식의 이제 문구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림책에서는 그림책의 주인공은 대부분 남성이고 다음으로 주인공이 많은 게 동물, 그 다음이 여성 이런 순서거든요. 어느 정도로 격차가 심하냐면 지금부터 전 세계의 모든 그림책 생산을 중단하고 여성 주인공으로만 그림책을 만들어보자 라고 했을 때 여성 주인공 그림책이 남성 주인공 그림책의 수만큼 나오려면 50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만큼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거죠. 지금 딱따구리가 고객들에게 제공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현재는 시중에 나와 있는 그림책을 성인지 감수성 기준으로 큐레이션 해가지고 가정으로 보내드리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하는 게 있고요. 이거를 단순히 이제 그림책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좀 더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도록 워크북 활동 같은 것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본다든지. 네. 그래서 이제 재미도 있고. 네.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도 있고. 네네. 이제 그런 경우들을 보시면서 감동을 받은? 되게 기분이 좋으셨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5살짜리 여아를 두신 양육자분의 후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핑크색 옷이 아니면 입지 않고 역할 놀이를 할 때도 항상 여기가 성이야 이러고 자기가 들어간 다음에 나는 공주니까 왕자가 와서 구해줘야 돼 라고 하던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그 아이와 함께 저희 그림책이랑 워크북을 통해서 스스로 성을 탈출하는 방식의 워크북이라든지 왕자를 용에서부터 구하는 그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가진 공주가 나오는 그림책 을 이제 보고서 세상에 이런 공주도 있구나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꼭 왕자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탈출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역할 놀이가 바뀌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남성분이셨는데 아빠셨는데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사회가 말하는 남성다운 모습에 부합하지 못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학창 시절에도 괴롭힘이나 놀림 같은 것을 받았고 커서도 약간 남성답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근데 내 아들이
나와 같은 문제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서비스를 만나셨는데 남자도 울어도 된다. 남자도 반드시 경쟁을 좋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그림책을 보고서 이제 아이한테도 읽어주셨지만 본인이 되게 치유받는 기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서비스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후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완전 감동 후기네. 진짜. 그런 후기들을 받으면 되게 기분 좋고 내가 이 일을 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네네. 반대의 경우도 있으세요?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또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준비를 많이 해주셨네요. 네. 좋아요 하나요. 네. 대표님 이거 인터넷 기사에 표시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왜 이 서비스를 창업을 하게 되었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터뷰한 기사였는데요. 디렉터님이 보시기에는 사람들이 왜 화나요를 많이 눌렀을 것 같은가요? 글쎄요. 사실 인터뷰 기사에서 그렇게 화가 날 이유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자아이들은 공주가 되고 싶어하고 핑크색을 좋아하고 남자아이들 파란색 좋아하고 난 용감하게 칼싸움을 할 거야 하는 것들이 본능적인 거 아니야? 불편함에 렌즈를 끼고 보니까 그게 불편한 거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저희가 서비스를 일구어 나가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사회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과 싸우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되게 단편적으로 저희 서비스들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말하는 어떤 성평등은 여자애들한테 막 공주를 빼앗아서 공룡을 주고 남자애들한테는 공룡과 파란색을 뺏어서 공주를 주고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다만 아이들이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이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 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것을 볼 수 있고 다양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다양한 것을 권해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다 읽고 나서 그래도 나는 엄마 핑크공주가 좋아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괜찮은 건가요? 그쵸,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선택사항을 많이 줘라. 그리고 거기서 아이가 선택하는 것은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지 여자여서 공주를 좋아한다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화나요의 그 숫자에는 오해에 기반한 것도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또 들기도 네. 하네요. 저는 제 인터뷰 기사에 화나요가 많이 달리면 충격받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아 근데 사실 해당 서비스를 처음 구상했을 때 많이 각오를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악플 다 읽어보세요? 아, 읽어요. 근데 부모님은 조금 상처받아 하세요. 그걸 보시면은 야, 너한테 막 이런 댓글이 달렸다 막 이러시는데 저는 약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편이에요. 네. 강한 멘탈 그래가지고 네. 그럼 정말 속상하셨던 적도 있으세요? 저는 우는 것보다 화를 더 많이 내가지고 저는 약간 울거나 좌절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떤 성 관련된 범죄들이 계속 사회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저 가해자들이 이상해서 저 문제를 저질렀다라는 식으로만 자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친구들이 처음부터 범죄자나 가해자로 태어난 것이 아닐 거고 그들도 그렇게 자라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젠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젠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바꿔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아이들이 조금 더 그런 것들을 학습하지 않고 자랄 텐데 범죄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자주 분노합니다. 네. 이해가 갔어요. 진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그 사람들이 범죄자로 뭐 변신했거나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닐 텐데 그죠? 그러면 소셜벤처로서 대표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고 싶으세요? 제가 뭐죠? 돈인가요? 네. 돈으로 해결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제가 돈을 가지고 온 이유는 제가 돈이 많아서 돈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이 서비스를 생각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거는 이제 영리나 민간 사업자로는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굳이 민간 사업자로 사업자를 냈고 그러고 이제 소셜벤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소셜벤처라는 것이 사회의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영유아가 만나는 다양한 컨텐츠 안에서 있는 어떤 성 고정관념이나 어떤 편견 같은 것들을 없앴으면 하는 것. 그러니까 컨텐츠 회사들이 그런 식으로 더 이상 컨텐츠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제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를 제가 강요할 수 없으니까 그럼 회사는
무엇을 보고 움직이는가 하면은 사람들의 돈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결국 소비자들의 구매 흐름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콘텐츠 회사들도 아 소비자들이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걸 원치 않는구나, 우리가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자각하고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것을 원한다고 말하고 회사에게 건의를 한다든지 항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희 서비스를 대신 구매하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콘텐츠 회사들도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나가겠죠. 아까 소년이 열심히 돌다가 벽에 부딪혔잖아요. 아마 영화에서는 이것이 세상에 정한 남성다움에 부딪힌 소년의 모습을 영상으로서 보여준 것 같아요. 아이들이 더 이상 이런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이나 벽 같은 곳에 부딪히지 않도록, 갇히지 않도록 자신이 꿈꾸는 대로 행동하고 선택하고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꿈꾸는 세상이에요. 저는 이게 긴 싸움이 될 것 같거든요. 금방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1, 2년 안에 오래오래 딱따구리랑 웃다다가 같이 있어주면 좋겠고 계속해서 더 많은 선택지를 보여주는 회사로 지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